프로테스탄트 운동의 불집힌 경건주의. 슈페너는 경건의 열망, 피아 데스테리아라는 책을 1675년에 야심적으로 내놓습니다. 기독교의 이기주의적이고 교리를 뽐내는 행위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원적 가치에 공동체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 경건주의 등장. 계몽기와 경건 운동 중 어느 쪽이 먼저인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계몽사상은 1세기 후반에서부터 유럽의 지성계층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새 종교운동을 표방하며 등장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자기들의 작은 목표에 취해서 상대를 악으로 설정하는 자세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 표준에 맞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앙운동을 모두 사단의 행위로 몰아가면서 인명살상을 서슴지 않는 새 종교운동가들의 행위 그 자체에 경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600년대가 끝날 무렵 프로테스탄트 일각에서는 자기네의 신앙적 독단에 대한 반성을 시작했다. 온통 유럽이 전쟁터가 되어가는 비참한 현실이 부끄럽고 유럽의 지성계가 신구 기독교 현장을 혐오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경건주의 주창자 슈페너. 경건주의 퀘티즘 운동이다. 교회는 교리적 시비가 아닌 신앙의 내적 경험과 행위 중심으로 신앙을 표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신칭의에 매몰되어가는 한 시대의 반성이었으면 하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경건주의 운동가들의 활동은 자선사업과 사회복지운동의 사례에서 그 특징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제2의 종교개혁으로 표기되었다. 경건주의 운동은 독일 루터파 교회 지도자인 필립 슈페너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을 1675년에 야심적으로 내놓는다. 기독교의 이기주의이고도 교리를 뽐내는 행위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원적 가치에 공동체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마르틴 루터가 싫어하는 로마 교회의 덕목인 행위 우선신앙으로 비판받을 수 있었으나 그는 성직자의 재교육, 성경 중심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랑의 실현을 위한 자성과 복지, 그리고 해외 선교 등을 강조했다. 슈페너 사상은 독일뿐 아니라 영국 그리고 뉴 잉글랜드까지 전파되었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자유로운 신앙을 원하는 이들의 터전인데, 슈페너의 경건주의 유입으로 대각성기를 조성한 놀라운 전기를 마련했다. 서유럽은 물론 북유럽 일대가 계몽 철학기 위시로 질이 멸렬해가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에는 더없이 적절한 계기였다. 단숨에 유럽 기독교의 명망가가 된 슈페너는 경건운동의 지속을 위해 교육기관이 필요했다. 그는 할레 대학을 설립했다. 이 대학 출신들은 경건주의 주창자로 독일과 프러시아에서 지도자를 양성해 세계 각지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할레 대학 출신들은 로마 가톨릭이 안에서 잃은 것, 밖에서 찾자는 구호를 내걸고 예수회 운동을 의식했을까? 예수회 설립자인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는 제2인자인 프란시스 사비에르를 1550년 이전에 인도, 중국, 일본 선교사로 파송했다. 예수회보다는 늦었으나 슈페너 그룹도 본격 해외 선교에 출발을 했다. 인도와 중국은 물론 조선왕조 순조 2년에 군산 바닷가 주민들에게 선교 활동을 했던 칼 귀첼라프도 할레 대학 출신이다. 경건주의 주창자인 슈페너의 할레 대학은 해외 선교 중심답게 어느 학과 설치에도 세계 최초인데 선교는 물론 동서 인류 문화사에도 기여했다. 할례의 경건운동은 제2의 루터 운동이었다. 이 대학은 루터의 개혁운동 기반인 비텐베르크 대학과 부일에 병합했는데 루터의 이신칭의를 슈페너의 사랑행위로 보완해가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필요 조건이라 해도 될것 같다. 경건주의 운동의 프랑케. 슈페너를 승계한 프랑케는 단순한 창업자의 승계자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를 기본 사상으로 선택한 행동가였다. 프로테스탄트의 기본 원리는 이신칭의와 만인제사의 두 기둥의 조화에 있다. 이신칭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대속사에 있고, 이에 행동강령은 자제의 중보가 별도로 필요치 않은 천하 만인들의 제사권 행사에 있다. 기독교 역사가 슈페너를 제2루트 운동으로 자리매김해온 것은 신앙은 오로지 입술, 고백의 열매인 사랑의 행위로 완성된다고 한 스페너가 있고, 그의 또 다른 구체적 신앙 운동은 신자들의 성경 공부와 소그룹 운동이다. 이 또한 생활 기독교의 기초가 될 성경 공부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가 소그룹임을 프랑케가 보완하고 있다. 프랑케 운동은 소그룹의 성경 공부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 보급 운동을 서둘렀고, 일종의 프랑케 기관이라고 하는 무료 시설로서의 학교, 보아원, 약국, 병원, 도서관 등의 사회 사업 기관을 전 인류적 근대 복지로 선언하고 행동했다.
민간 운동으로서의 교회가 유럽 정부들보다 100여 년 앞선 운동이니 이로써 기흥건조의 운동의 실력을 말해준다. 공동체 운동의 진센도르프 백작. 할레 대학 출신 중 프로테스탄트 역사 인물 중 진센도르프가 있다. 진센도르프는 광대한 영지를 가진 귀족이다. 부득한 신앙으로 소문난 그 영지에 어느 날 500여 명의 모라비아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지난 신구교 30년 전쟁 중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삶의 터전마저 잃은 유랑 난민들이었다. 진센도르프는 자기 영지에 이들을 수용했다. 이들 유랑인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지만 진센도르프는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그들 모라비아인들은 진센도르프를 중심한 신앙 공동체로 발전했고, 이들 중에서 전 세계 각 지역으로 수백 명의 교사들이 파견되었다. 경건파들의 헌신. 경건주의 운동은 진센도르프와 더불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와 재산을 내놓았다. 진센도르프와 그의 경건한 공동체는 인종, 신분, 종파, 국적까지도 가리지 않고 함께 살기 운동에 온몸을 던졌다. 그들에게는 계몽 철학자들의 비웃음이 속을 헤집는 고통 동반의 희생이었는지도 모른다. 계몽 사상가들의 비난은 종교 개혁이 뒷감당을 못하고 있는 유럽 교회, 특히 프로테스탄트 운동가들에게는 독초처럼 쓰라리고 위기감을 피하기가 버거웠다. 18세기에는 산업혁명기 한복판의 과정이었다. 지속되는 전쟁으로 도시농촌 할 것 없이 온통 생지옥이나 다를 바 없고, 그 가운데서도 빈부격차는 중세기보다 더하고, 상류계층들은 부와 여유 속에서 떨기고, 가난한 하층민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지옥같은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지주들에게 땅을 빼앗긴 농부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그들은 도시 빈민이 되어 가난한 하층민들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었다. 독주에 취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유럽 사회를 더욱 슬프게 했다. 술 취한 사내들은 길바닥에 누워 자다가 전쟁터로 끌려가고, 함께 취한 여인은 아기에게 줄 처지 모자라서 술을 먹였더니 아이도 함께 취하더라고 했다. 경건주의 운동의 확산. 경건주의 운동은 유럽 교회의 내적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저버릴 수 없었다. 가톨릭이라는 보금자리를 뛰쳐나온 개혁자요 혁명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신칭이라 했다. 이신칭이는 그 본 성품이 단독적인 고백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신칭이는 교리적 속성이 강해서 그 자신 안에 내재한 복합성마저 멀리하려 든다. 내가 믿어 구원을 받는 그 대상, 내가 믿는 상대는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창조해낸 이신칭이는 내 대신 죽음이면 예수의 목숨이기에 나의 믿음은 예수의 죽음 선택에서 온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는 중세 가톨릭의 행위 중심에 대한 혐오와 유혹을 계속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나 18세기 프로테스탄트의 생존은 무조건 교리 중심에서 경험과 사랑을 지향하는 길뿐이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건너는 과정에서도 빈곤과 무지의 함정에 빠진 유럽 기독교의 생존은 박해와 사회복지운동을 통해서 출구를 찾는다. 프랑케 계보의 요한 비크른. 요한 비크른은 프랑케 계보를 이어가는 루트교 목사였다. 그가 주목한 대상은 굶주리고 버려진 길거리 아이들이었다. 그는 1833년 함부르크에 라우헤스 하우스를 세웠다. 빈곤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었다. 보아원이 아니라 아동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이었다. 1848년 비크런과 그의 동료들은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트의 무덤가에 모였다. 그들은 그들이 시도하는 디아코니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다. 그들의 이 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종교단체의 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 도서관, 의료학교, 병원, 진료소 등을 설립하고 알코올 중독자, 나환자 요양기관까지도 확대해 나갔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사회복지나 인간치유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경건주의 운동과 마르틴 루터의 독일을 살펴보았다. 16세기 루터 이후 루터를 보충하고 보완해가는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은 복음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날까지 지지 않을 듯하다. 영미국의 대각성기, 요한 웨슬레와 대각성 운동. 요한 웨슬레의 복음 운동이 없었더라면 영국도 프랑스와 같은 대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것이라는 역사학도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영국은 프랑스와 다르다. 프랑스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에서 사실상 제외된 국가요. 중세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 체제마저 거부한 독자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한 귀족들과 교회의 권력을 의식하면서 절대 국가 체제를 지켰었다. 그러나 잉글랜드는 네덜란드와 함께 16세기 중반의 프로테스탄트 개혁 운동이 대세를 이루었고, 더구나 영국, 잉글랜드는 헨리 8세의 독자적인 개혁 운동과 맞물려 1558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출현기부터는 군주와 시민대표인 의회가 권력을 분점했으니 프랑스와는 다르다.
그러나 프랑스가 농경 사회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때 영국은 기계 문명을 동원한 산업 사회를 맞이했고 17세기, 18세기 기간에 도시와 농촌의 갈등은 물론 도시화 현상이 프랑스보다 앞섰기에 프랑스 혁명보다 더 참혹한 혁명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생각할 때 요한 웨슬리의 복음 혁명이 산업 혁명 시도를 원초적으로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웨슬리 운동을 기독교는 세계사 진단에서 피해 혁명을 차단시켜준 요한 웨슬리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 웨슬리 등장기의 영국. 18세기 영국의 귀족과 부유한 중산층의 생활 규모는 가히 왕이 누리는 조건과 비슷했다. 이에 비해 하층민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16세기 후반부터 국왕과 시민들의 통로인 의회가 구성되었고 인구 성장도 느슨했기에 하층민들의 생활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들어 인구 급증 현상은 프랑스 파리가 3배 성장일 때 영국 런던은 12배로 급격한 도시 평창을 이루면서 비교적 안정적이던 부와 빈자들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도시 하층민들이 유럽 사회 현상과 같이 비참해져 가고 있었다. 요한 웨슬리 소명과 진센도르프.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사모엘 웨슬리 목사의 15번째 아들로 1703년에 태어났다. 그의 성장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그는 옥스퍼드 장학생 출신이었고 22살에 집사 목사, 28살에 장로 목사의 수순을 밟은 영국 국교회 소속이었다. 모범적인 목사로 살고 싶었던 그는 그의 모교이며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친구들이 마련한 옥스퍼드 홀리 클럽이라는 소그룹의 지도 목사이기도 했었다. 그는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뉴 잉글랜드, 미국을 오가면서 주로 인디언 계층 선교에 몰두했다. 요한 웨슬리의 성격은 메도디스트, 곧 규칙주의, 법식주의자라는 애칭을 주변으로부터 얻을 만큼 쉽게 말하면 모범생이며 모범생 인물들 양성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그는 내면에 숨은 갈등이 있었다. 그 자신의 착한 욕망을 뒷받침해주는 영적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 한 번은 뉴 잉글랜드 선교 중에 낭패를 겪고 도피하다시피 본국으로 가는 대서양교의 선상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 어찌나 큰 풍랑인지 배가 뒤집힐 듯했고 그는 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배의 한쪽에서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열광하고 있었다. 모라비아 교도들이었다. 진첸도르프 백작의 지도를 받는 유랑 전도단이었다. 웨슬리는 그들 가까이 가서 물었다. 목숨이 두렵지 않으냐? 이보시오. 신자는 이럴 때도 크게 찬송해야 하고 부르실 때는 기쁨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모르시오. 개망신을 당했다. 영국에 돌아왔으나 목사는커녕 한 사람의 평범한 신자 노릇도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에 런던의 올드스케이 그리 예배자들을 만났다. 진첸도르프의 제자들이었다. 보슬비 내리는 석양. 설교자도 없어 보이는데 앳된 청년이 책 한 권 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루트의 로마스 강에서였다. 청년은 책의 서문을 읽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느니라 하는 부분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한순간 요한 웨슬리의 가슴이 후끈하는 느낌을 받았다. 내 몸에 어떤 신호가 왔다. 그때부터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도들 가까이에서 그가 신앙적 격려를 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그의 나이 35살이었다. 그는 서서히 강단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을 얻어갔다. 그러나 그는 하루는 자신이 있고 또 하루는 자신이 없는 듯 들쑥날쑥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꾸준히 지켜내지 못했다. 웨슬리의 비중을 헤아렸을까? 모라비아 교도들은 웨슬리가 진첸도르프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등 그의 영적 과정과 성숙 과정을 치밀하게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요한 웨슬리는 드디어 산업혁명기, 도시 빈민들, 광산촌, 노동자 계층들의 일터 등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는 부지런했다. 그는 1738년부터 1791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3년 동안 크고 작은 집회에서 설교했는데 전기작가 A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평균 7회인데 어떤 날은 17회 또 적게는 5회였다고 했다. 놀라운 추진력이고 돌파력이었다. 영국 각 도시는 물론 영국의 식민지인 뉴 잉글랜드를 오가면서 그는 부지런히 복음을 외쳤다. 그가 설교하면 듣는 자들 중 넘어지고 쓰러지는 등 회개와 회복의 은사를 맛보는 사람들이 그의 복음 전파에 열심을 독려했었다. 그가 그토록 복음 전파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이유는 당시 계몽 철학자들의 기독교 비판, 심한 경우는 기독교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는 현상과 도시 빈민들의 처참한 생활이 인류 구원을 말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한없이 무력해지고 사회는 마치 무정부 상황으로 말려들어가는 현상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일까. 요한 웨슬리 복음운동의 성공. 웨슬리가 활동하는 동안 영국의 산업사회는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되어 갔다. 이웃나라인 프랑스는 대혁명기에 돌입했으나 영국은 비교 우위의 안정기에 들어갔다.
튜더 왕조의 중간기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경쟁할 때에 헨리 8세의 로마 제국의 교황권과 단절하고 독자적인 개혁을 선언한 이후 엘리자베스 시대는 종교와 정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제압하고 해양 대국으로 입지를 분명히 했다. 17세기는 공화정과 왕정 복고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으나 명예 혁명의 성공으로 입헌 군주정을 안정시켰다. 드디어 웨슬리 활동기 만년에 이르렀을 때는 새로 독립한 미국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도 복음운동의 성공을 말할 수 있었다. 뉴 잉글랜드 시절인 대각성기를 이끌었던 요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가 요한 웨슬리와 무관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각성기 인물들이 계몽 철학의 반동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는 슈펜의 경건주의 운동 흐름을 따랐으며 또 경건주의 운동의 할례대학 출신인 진젠도르프의 신앙 전통을 승계한 웨슬리는 신학적으로도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 신학과 그가 보완한 경험적 이신칭의 신학일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중간기를 책임지는 사명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형 제국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토대를 영국은 18세기 말에 성취하기 시작했다. 세계사 최초의 공업국이요 산업혁명을 성취했다.